지금 제차 프리마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LED 램프 같은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라이트가 좀 어두운 편이에요. 주변에 승용차가 지나가면 굉장히 밝아질 정도인데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하다가 전구를 구입을 했습니다. 실제 구입한 건 벌써 작년 11월쯤인가 아마 제가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규격은 H7이고 남영 전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슈퍼 350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30% 정도 더 박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24V 70W고요. LED 같은 건 아닙니다. 그냥 할로겐 램프 똑같습니다. 다만 밝기가 좀더 밝다고 나와 있고요. 밝기가 더 밝게 느껴지는 거는 색깔의 차이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장착이 되어 있는 램프가 나가면 교체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통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가격만 따지면 이게 대략 한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기존에 있는 전구가 좀 비싸게 판매하는 곳은 한 5,000원 정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면은 아마 2,500원? 3,000원? 요 정도 구매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한 4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죠. 그렇다고 뭐 4배씩이나 실제 뭐 수명이 길다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 밝기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닐 것 같고요. 과연 4배만큼의 돈을 주고 구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만족감이 있을지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일단 교환을 해서 밤에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 라이트 전구를 멀쩡하긴 하지만 새 걸로 비싼 전구로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전구를 이렇게 떼냈고요. 색깔은 안쪽에 약간 푸른빛이 돕니다. 새 거, 비싼 거, 좋아 보이는 거. 여하튼 비싼 거를 한번 꽂아보고 좀 어두워졌을 때 사진이랑 영상으로, 그리고 영상에는 아무래도 조금 구분이 힘들 것 같고 제가 육안으로 실제로 운행을 하면서 어떤지 한번 느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안상으로도 그렇고 제가 지금 핸드폰에 보이는 화면으로도 그렇고 그다지 그렇게 눈에는 잘 변화가 보이지는 않는데요. 밝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고속도로가 이 가로등이 한 번씩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데 조수석 쪽이 약간 뭐랄까 조금 넓어진 듯한 느낌은 조금 나요. 범위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길이도 살짝 길어진, 그러니까 사거리가 길어진 느낌도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조수석 쪽이 약간 더 밝은 느낌은 나지 않나요? 요 부분이 약간 더 밝은 느낌이 나죠. 그냥 라이트만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바닥을 보면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조금 더 밝은 느낌이 나긴 나요. 그죠? 완전히 좀더 어두운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곳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바닥에 약간 주차장 라인을 밝히는 정도의 불빛만 살짝 있습니다. 지금 조수석하고 운전석 어느 곳이 더 밝은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운데쯤에, 제 블랙박스가 가운데쯤 있으니까 가운데에서 지금 비추고 있는 겁니다. 가로등이 저 뒤편에 하나 있고요. 또 이렇게 그냥 육안으로 보면 그냥 라이트 자체만 보고 있으면 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근데 바닥을 보고 있으면 또 차이가 좀 나고 이렇게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게 지금 딱 가운데거든요. 오른쪽이 확실히 밝죠. 그리고 왼쪽은 좀 어둡고요. 그냥 이렇게 보면 차이가 나는데 다시 한번 운전석에서 한번 볼게요. 밖에서는 표가 확실히 나는데 밝기는 확실히 차이가 나긴 나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운전석 쪽까지 교환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밝게 느껴지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워낙 4배, 5배씩 차이가 나는데, 어제 야간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슈퍼350이 주행 중에는 잘 몰랐는데 주차를 하고 나서 보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밝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저 나머지 한 개를 운전석에다가 교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착을 하고 얼마나 밝아졌는지 똑같은 장소에서 밤에 한번 다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에 있는 기존의 것을 떼냈고요. 이렇게 파란색 줄무늬가 선명하게 있는 슈퍼350을 장착을 해서 운전석에 꽂고 이따가 저녁 깜깜해졌을 때 다시 한번 같은 장소에서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하고 같은 장소에 나왔습니다. 카메라는 딱히 건든 게 없는데요. 세팅을 어제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왠지 좀 어둡게 찍히. 자, 똑같은 장소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카메라 세팅을 잘못했더라고요. 요 정도 밝기네요. 운전석에서 바라본 시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균등하게 밝아진 것 같기는 해요. 라이트는 약간 환하게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노란 빛을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밝기는 저번보다는 조금 더 균등해졌어요. 전에는 조수석 쪽이 조금 더 환하게 비춰졌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눈으로 보는 바로는 전에보다는 조수석 쪽이 조금 더 환해져 가지고 좀 균등하게 좀 밝아진 편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넘버 있는 쪽에 딱 서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전에보다는 조금 나아졌죠? 그래도. 조수석만 교체를 했을 때는 좀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그래도 운전석까지 교체하고 나니까 차이가 좀 많이 줄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실제 촬영되는 것보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조금 더 어둡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조금 더 어둡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보시는 핸드폰마다 표현해내는 색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저렴하게 보통 이용하는 램프하고 그다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가서 한번 제가 주행할 때 보통 안개등까지 같이 켜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안개등하고 같이 켜면 어떤지 한번 켜볼게요. 네. 이게 지금 안개등까지 켠 상태입니다. 안개등까지 켜니까 그래도 조금 환한 편이긴 하네요. 이 정도로 다니면 핸드폰으로는 굉장히 눈부시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옆에서 보고 있으면 또 그렇게 환하지도 않습니다. 넘버 있는 곳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예, 근데 카메라가 되게 환하게 나오네요. 그렇게 찍히는 편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어둡다고 실제로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이렇습니다.